주고 싶었던 날 너무 사랑했다고 다시는 너를 떠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환자의 호흡을 10초 이내로 확인한 후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가슴 압박 도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즉시 전원을 켭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그림을 참고하여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가슴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에 부착합니다. 패드선을 기계와 연결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합니다. 이때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심전도 분석이 끝나면 음성 지시에 따라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가합니다.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주어진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 아빠! 아파? 아, 민수가 치킨 시켜놨다는데? 아빠 몇 시에 와? 아, 오늘 야근해? 근데 나 지금 드라마 봐야 돼서 끊어. 함께 누리는 일상의 기쁨. 폐쇄 자막 방송. 모든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 장애인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갈 때 신경님. 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올해도 또 힘들다고 합니다. 언제는 편하기만 한 날들이 있었을까요?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해 주세요. CJB는 여러분의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함께 멀리 위드 CJB. 늦은 시간까지 저희 CJB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CJB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중부권 시대를 여는 방송으로서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화합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등 방송의 공익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SJ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